이거 모델링 어떻게 한 거야?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3D 모델링과 프린팅만 하던 저에게 3D 스캐너가 생겼습니다. 지원받은 스캐너는 샤이닝 3D의 아인스타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오, 깔끔한 가방 패키징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25cm밖에 안 되는 작은 크기라 필요한 장소에 이동해서 스캐닝을 할 수 있겠네요. 가방 안에 뭐가 있나 볼까요? 스캐너는 이렇게 생겼군요. PC 연결재, 전원 어댑터, 전원선, 그리고 스캐닝 보정판과 보정 스티커가 들어있네요. 가방 스트랩까지 꼼꼼하네요. 사용해볼까요? 처음에 PC 연결잭이 잘 안 꽂혀서 조금 헤맸습니다. 설명서대로 빨간색 포인트가 위를 향하게 꽂으니 딸깍 하고 체결되는 느낌이 나네요. 중간선을 꽂아서 컴퓨터에 연결해주면 장치 연결은 끝! 사용법도 간단했어요. 스캔을 하기 전에 먼저 보정을 해주는데요. 스캐너 프로그램이 안내하는 대로 따라만 해주면 돼서 아주 쉽습니다. 파란색이 동그라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대. 위로 올려. 위로 올려. 오케이. 캘리브레이션 성공. 다 됐으면 새 프로젝트를 생성해서 스캔 대상이 사람인지 물체인지 골라주고 크기만 정해주면 스캔 준비 완료입니다. 왼쪽 위 화면의 물체가 빨갛게 보이면 스캐너의 마이너스 버튼을 눌러서 빛의 밝기를 낮춰줍니다. 미리 보기 화면에서 초록과 파란불이 들어오도록 거리 조절을 해주고요. 바로 스캐닝 실행! 처음 한 것 치고는 아주 잘 나왔습니다. 구깃구깃한 휴지의 디테일까지, 이 작은 글씨까지 놀랐습니다. 아마 표면에 광택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출력물은 스캔이 잘 안 됐는데요. 표면에 광을 가진 물체는 따로 스프레이를 뿌리고 스캔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대신 패브릭 물건은 스캔이 아주 잘 됐습니다. 스캔하면 저는 턴테이블이 꼭 있어야 하는 줄 알았는데 부분 부분 스캔해서 데이터를 합체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서 턴테이블이 없어도 스캔이 가능합니다. 이제 자신감이 붙었으니 제 손도 스캔해보고 발도 스캔해보고. 아, 그런데 여러분 영상에 좋아요 누르셨죠? 스캔된 데이터는 제공된 프로그램 안에서 기본 메쉬 편집을 거쳐 STL, OBJ 파일로 내보낼 수 있습니다. 퓨전으로 메쉬 파일을 불러와서 솔리드 편집을 할 수 있는데요. 메쉬 수가 많으면 솔리드 변환이 오래 걸리거나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리메쉬 기능을 통해 메쉬 수를 줄여주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예 로우 폴리로 만들어서 이렇게 휴지과 케이스를 만들었답니다. 이거 진짜 웃기다, 이거. 약간 행위 예술 해야 될 것 같아요. 스캐닝 기능이 좋아서 마음에 들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어떤 재미난 작품을 만들어 볼까요?